주와 네. 깻잎을 이용해서 네. 튀김을 한번 해보자고. 좋습니다. 네. 튀김. 드디어 산에서 구해온 갈비를 활용할 시간이 됐군요. 이거는 잘 타기 때문에 네. 미리 불을 피워놓을 필요는 없어요. 불이 금방 쓰시니까 높은 온도가 유지돼야 하는 튀김 요리도 아주 좋네요. 벌써 기름이 그 온도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소리가 나는데요? 금세 튀길 준비가 다 됐습니다. 깻잎 튀김. 소리까지 맛있는데요? 그래요. 맛있는 소리 나는데. 느끼한 맛을 잡아줄 매콤한 고추튀김까지. 맛있겠다. 내가 한때는 포장마차 할 때 튀김 됐었거든. 튀김을 1년여 넘으로 했는데 이 정도는 튀김이야. 노릇노릇하게 완성된 튀김과 입맛 돋워줄 도라지 무침. 메뉴 궁합이 환상이네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설레요, 막. 맛있는지 모르겠네. 이 소리만 들어도 그 고소한 맛이 짐작이 돼요. 어떻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깻잎 향은 그대로 나고. 내가 만들어도 특등품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이 기름진 맛은 또 도라지 무침으로 딱 잡아야죠. 그 어떤 화려한 음식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요 갈비를 태워서 음식을 하셨잖아요. 갈비를 이용해서 이 만든 음식이 진짜 뜯는 갈비보다 더 맛있어요. 사람 웃기는데 제법 재주가 있는구만.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기쁨에 산골의 밤이 깊어져 갑니다. 김택씨, 이거 불 없으면 따서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거요? 네. 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딱 알맞은 시기예요. 그래요? 이때가 제일 영양가 있고 제일 맛있어요. 이제 첫날보다 엄청 올라왔네. 네. 이 두릅에는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요. 근육과 뼈를 만들고 또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 제철에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보조 옆에서 잘하겠습니다. 정석회 튀겨보자고, 이것도. 원래 튀김 요리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한번 맛있으면 나는 그걸 맛없을 때까지 가는 게 끝까지. 이게 저, 근데 이게 저 튀김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이쁘다. 꽃이 여기서도 피네. 그룹이 참 조그만한 게 무슨 저 총알처럼 생겼네. 한번 튀기는 것보다 두번 튀기는 게더 맛있으니까 네. 이렇게 맛있게 한번 튀겨보자고. 예. 정말 나른한 봄날에 입맛 돋워주고 또 몸에 힘나게 해주는 그런 봄밥상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저 두릅 진짜 요만큼 났는데 진짜 아끼지 않게 튀겨주가지고. 귀한 거예요. 두릅도 귀하고. 네. 이거 저 모이 이거 꽃도. 네. 지금 막 올라오는 건데. 두릅부터 한번 드려보세요. 두릅부터요? 그냥 드셔보시죠. 다네. 두릅이 다 커나네. 예. 근데 더 키워도 되는데 아끼지 않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위 한번 들어봐요. 머위요? 네. 머위꽃. 이 머위도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딱 지금 며칠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일부러 챙기는 음식이죠. 아주 향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 아주 맛있네요. 이 머위꽃이 이거 은근 매력 있는데요. 표고버섯 한번 들어봐요. 표고버섯. 이게 웬일이야? 맛있네. 이거 두 번 튀겨서 진짜 맛있는데요?
아, 이 소리 진짜 못 참. 이 소리는 못 참아. 아, 아 맛있다. 응? 역시 제철 음식이 최고 같아요.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모이나 이 불 가지고 튀김 요리를 해 먹으니까. 네. 하여튼 좀 더 더 좀 더 더 먹고 있어요. 태우고. 아, 장내삼 튀김은 많은 사람들이 못 먹어봤을걸. 와. 튀겨 한번 먹어봐야지. 이게 기가 막혀. 야, 이건 정말 가진 자의 요리입니다. 혹시 처음? 왜? 아직 먹어보지 못한 거죠. 야, 이걸 다 튀겨내신단 말이에요? 어휴, 어마어마하다. 튀긴 다음에 저거 한 번 더 튀기고. 한 번 하면은 네. 물렁물렁해달랄까? 식감이 튀김이라는 거는 아작아작해야 되는데 네. 물렁물렁하다고. 회집할 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방장이 그러더라고, 주방장이. 아. 와, 역시 장사를 이것저것 많이 해보셔서 그런가? 무슨 음식을 해도 전문가 보습니다. 예. 상남자 스타일이시네. 상남자도 뜨거운 거 뜨겁다, 야. 어우야. 어우야. 어서. 어우, 뜨거워.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고. 예. 어디 보자. 우와, 푸짐하다. 이 처음 맛보는 장내삼 튀김에, 와, 대박. 산에서 아까 아, 고생하셨던 네. 두릅. 그리고 이건 이제 몸에 좋은 시장내삼. 아, 장내삼 튀김은 뭐지, 이게? 아, 그래요? 어, 예. 그래요? 아, 아 손으로. 그래. 상남자. 상남자. 아, 예. 아니 뭐 이렇게 날마다 좋은 것만 드시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는 뭐 상남자 맞아요. 예. 아 이거 확실히 하긴 이거 엄청 강하네요. 이거 정확하게 난 누구다라는 말을 서서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한부 향이 그대로 있네 이거는. 그렇죠. 찍어서 이 귀한 음식들을 원없이 포식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나 가능한 일일 겁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어 진짜 이거 괜찮은데 내가 여기서도 내가 맛있다는 건 좀 약간 염불 하신 분이죠. 아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저 깨는 감추듯이 지금 다 먹었어요. 이거 남들이 안 오는 방법인데. 야, 이게 웬 케찹이에요 이거? 색깔 이쁘지? 이걸로 뭐에 쓰신다고요? 이거 튀김을 하려고 그러지. 튀김이요? 요거를 같이 넣어서 하면 폐에 좋다 이거죠? 어, 그러지. 그럼 이 저 튀김을 하니까 묽은 반죽을 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렇죠. 오, 색깔이 벌써 변했어요. 원래 튀김 요리 좋아하세요? 튀김 좋아하지. 안 물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응? 좋아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뭐 누가 뭐 꼭 챙겨주는 것보다 네.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다 내가 알아서 챙겨서 먹는 거야. 만들어서 먹고. 어. 하여튼 잘하시네요. 뭐 잘해. 그 못해요? 이거 뭐 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지? 그만해. 별로죠? 아니지. 아 색깔 너무 예뻐.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신대 또 요리를. 어머나 이거 뭐 샐러드 아니에요 형님? 예? 네? 해봐. 조금 이렇게 좀 더 봐야지. 아, 지금 먹으면 안 돼. 안 되죠? 완전히 샐러드 같은 거 해야지.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착각이 이루어지네 그냥.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아니 아니 너무 많이 넣지 마. 뭐 다 넣어. 형님 배 안 땄잖아요. 배 다 땄어. 이게 어떻게 배 딴 거예요? 이게 고기가 네. 비늘이 없어. 봐봐. 땄네. 땄네. 깜짝 놀랐네. 깨 먹은 줄 알고. 아니 그러면 새우 넣어야죠. 새우 아, 새우 넣어야지 여기 있잖아. 네. 싱싱한 새우가 왔습니다. 싱싱한 새우가 왔어요. 새우가 민물에서 잡은 새우가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새우가 아니에요.
인물의 서점은 토화가 왔어요. 응? 완벽합니다. 예. 네. 아, 후추를 좀 넣어요? 오, 시원하네. 오. 요리사 아니야? 예, 그럼요, 그럼요. 요리사 마음이죠. 야, 이거 뭐 예술이네요, 진짜 예술. 아, 좋다. 새콤한 맛을 내는 보르츠 반죽에 고소한 새우와 줄고기까지. 야, 이 달달한 채소까지 더해졌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다채로운 맛이 날까요? 아, 물건이 바삭 소리가 싹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아, 이거 먹어보자고. 와, 그 머스타드 소스? 그럼. 그래도 간장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시도 나는 안 그거 안 먹어. 비리 안 맞아. 모자 우리 한번 뒤로 쓰고 먹어볼까? 아 그래요? 응. 그렇죠. 아, 걸리적거리니까. 걸리적거리면. 그렇죠. 뒤로 딱 돌려가지고. 아 벌써 아, 먹을 준비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잘 먹겠습니다. 네. 형님 먼저. 어. 네. 와. 아이 벌써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 누가 보면 이거 저기 저. 고추장 개떡 있잖아요. 그건 줄 알겠어요. 색깔이 그래서. 아이고. 맛있다. 야. 맛있다. 색깔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김치 맛이 나. 진짜로. 형님, 올리브 넣었는데, 색깔만 김치 색깔이 아니라. 아니야, 아까 이거 할 때 고추 넣었잖아. 그러니까 나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맵지도 않고 뭐 딱 맞네. 왜 김치 맛이 나니? 이분인가? 그러니까. 맛있다. 야, 시원하네. 새우의 향도 민물 새우 향이 강하고요. 게다가 여기 예. 이거 뭐라고요? 등다리. 등다리? 응. 봐봐. 얘 맛도 아주 고소해요. 응, 먹어. 아주 얇고 맛있어. 진짜 바삭바삭, 엄청 바삭바삭하네. 진짜. 네, 응. 이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십니까? 들려. 에? 눈이 감겨. 왜 한 달 병원 가면 뭐, 단 거, 매운 거, 뭐, 짜게. 짠 거. 다 먹지 말래. 그럼 뭐, 내가 뭐, 입에 맞아야지. 핫한만도 어떻게 먹어. 저건 내가 그냥 내 입맛대로 만들어서 먹는 겨. 그래서 내 의미대로 그냥 만들어서 먹는 겨. 형님이 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그거 안 먹어요. 그냥 거기서 교수님이 하신 대로 먹어요. 그렇게 말해야지. 뭐에 성사합니까? 근데 실제로 형님이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일단 제가 형님을 대하는 마음이 되게 편해요. 또 주위에서 좀 다 좋아졌다 그래 다. 예. 그러면 좋죠. 예. 아.